안녕하세요. 유한탑 원슬리 미팅 진행의 윤보미입니다.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로운 해가 시작되면서 올해에는 조금 주식 투자 잘 해봐야지라고 다짐하셨던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또 뜻대로 안 되는 게 주식 투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한탑 원슬리 미팅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달려왔습니다. 오늘도 알차게 많은 정보들 가득 준비했는데요. 저희 유한탑 원슬리 미팅은 여러분들의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만들어집니다. 저희 한 달에 한 차례씩 설문조사 진행하고요. 가장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종목과 업종에 대해서 애널리스트 분들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고 있는데요. 자, 오늘 새해 첫 문은 바로 서미화 연구원과 함께 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연구원님 저희 처음 이렇게 인사드리게 됐는데 어떤 업종 맡고 계신지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한탑 증권에서 제약 바이오 담당하고 있는 서미화입니다. 네, 제약 바이오 업종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워하고 용어들도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업종일 것 같은데 제약 바이오 업종 하면은 어떤 포인트를 조금 짚고 가면 좋을까요? 일단 제약 바이오 업종이 회사마다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분야가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대형주 중심의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로직스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최근에 미용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면서 촉신주들도 네. 있고요. 그리고 바이오텍 이렇게 세 개 정도로 크게는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제약 바이오 업종에서도 이렇게 좀 세 갈래가 크게 있다라고 나누어 주셨는데요. 저희 오늘 집중적으로 조금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대형주라고 할 수 있는 그죠? 유가증권 시장을 책임지고 있는 두 개의 종목 아마 많이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뭐 상당히 주가도 좋았습니다. 계속 조금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또 연초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맞죠, 연구원님? 네. 네. 그 컨퍼런스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제약 바이오 업종도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자, 먼저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CMO 위탁 생산에서 CDMO 위탁 개발 생산 사업을 확대하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네. CMO는 많이 들어봤는데 CDMO는 조금 생소합니다. 지금까지는 CMO 사업을 위주로 많이 했었고요. 네. 근데 이제부터 CDO를 하겠다. 최근 1, 2년 전부터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CDO에서 D를 이제 빼서 읽어보면 개발, 네. 디벨로먼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CMO 사업을 하는 그런 고객사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네. 이제 그 이전 단계에 대한 공정 개발 이런 걸 좀 도움이 필요한 회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특히나 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랩 스케일로 이제 생산하다가 이제 라지 스케일로 키우기 위해서는 그런 공정 개발을 디벨롭하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을 좀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 해주겠다. 라고 나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작은 규모에서 하다가 라지 스케일이라고 방금 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큰 규모로 조금 더 사업을 확대하겠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일단 약물 네. 생산이 임상 단계에서는 굉장히 작은 양이 필요하잖아요. 네네. 근데 나중에 의약품을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대량의 의약품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네. 근데 이 의약품 자체도 소량 생산했을 때랑 대량 생산을 했을 때는 공정 개발 자체가 굉장히 달라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뭐 온도, 습도, 그다음에 또 다양한 그런 환경 조건들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세포주 개발부터 임상 1상 신청 단계까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먼저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입장에서는 할 일이 더욱더 많아질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공장도 조금 빠르게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특히 또 올해 공장 가동률에 대한 기대도 조금 높은 것 같은데 어떨까요? 일단 1공장, 2공장은 그래도 어느 정도 정상화된 상황입니다. 네. 작년 같은 경우에 사실 초반기에 셧다운 네. 공장을 좀 정비 보수하는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실적이 네. 조금 좋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서는 다시 공장 가동률이 1, 2공장 같은 게 정상화 단계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3공장 같은 경우에 작년부터 공장 가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보통 이제 1, 2공장이랑 똑같은 상황인데 첫해 공장 가동률이 20%로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40%, 60%, 이제 네 번째 해 100% 가동이 가능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3공장은 40%를 네.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동률이 내년, 내후년 계속
더 늘어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작년보다 가동률이 좋아진다면 실적 또한 또 좋아질 것 같아요. 네. 올해 실적 많이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어떨까요?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작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분기에 공장 유지 보수 관계로 실적이 좀 좋지 않았어요. 네. 근데 그것과 비교했을 때 기저효과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공장 같은 경우에 작년에 20% 정도 가동이 됐고 올해는 40% 딱 두 배 가동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제가 2020년 추정한 매출액은 7,600억 정도예요. 그래서 작년 대비 28% 정도는 성장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실적과 동반해서 주가의 움직임도 조금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하면 꼭 따라 붙는 또 삼성 바이오 에피스가 있습니다. 네. 자회사에 대한 또 기대감도 또 있을 것 같아요. 삼성 바이오 에피스, 바이오 시밀러의 판매량은 어떨지도 또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일단 삼성 바이오 로직스를 바이오 시밀러 회사라고 많이 알고 계시는데 네. 사실 자회사 에피스가 바이오 시밀러를 하고 있죠. 그래서 바이오 시밀러를 이제 출시한 제품이 3개가 됩니다. 일단 레미케이드 바이오 시밀러, 그다음에 엠브레 바이오 시밀러, 그다음에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이렇게 세 제품이고 네. 세 제품 다 미국 바이오젠사에서 마케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 플렉사비 같은 경우엔 작년 3분기 바이오젠 실적 발표 기준으로 1,800만 달러 네. 이렇게 판매가 되었고요. 엠브레 바이오시밀러 제일 많이 팔리고 있는 상황이고 1억 9,900만 달러 네. 그다음에 임날디는 4,900만 달러 판매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잘 팔리고 있는 거예요? 일단 엠브레는 퍼스트 무버 효과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잘 팔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임날디가 조금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 정도로 네.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적으로 이제 미국, 뭐 유럽 모두 다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걸 계속 좀 추적해 봐야 되는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연구원님 이 제품 용어도 어떻게 외우세요? 너무 헷갈리실 것 같아요. 사실 입에 착착 붙는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연구원님 지금 이야기해준 부분들 잘 포인트로 짚고 여러분들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이어서 셀트리온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공행진을 조금 펼쳤다면 셀트리온은 가다 못 가다 계속 좀 네. 출렁출렁 하더라고요. 주가 역시도 셀트리온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자,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 뭐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업들이 해외에서 선전하고 있지만 글로벌 바이오시밀러의 경쟁이 상당히 치열하다고 들었어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셀트리온이 갓 유럽 시장에 진입을 했을 때는 경쟁사들이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레미케드 바이오시밀러죠. 그래서 렘시마 같은 경우에 유럽에서 점유율이 거의 60% 정도 네. 오리지널보다 더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 상황이 좀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듣던 글로벌 기업들, 뭐 노바티스, 암젠, 화이자 이런 회사들도 다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하겠다라고 이제 좀 뒤에 네네. 시작을 해서 이제 갓 출시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되니까 경쟁사들이 최근에는 많이 시장에 진입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가격 경쟁도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가면 갈수록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라고 네. 보여지는데요. 그럼 셀트리온만이 그래도 좀 가지고 있는 경쟁력, 무기가 있을 것 같아요. 해외 시장에서 어떤 게 좀 통할까요? 일단은 그래도 국내 같은 경우에는 고정비 네. 조금 더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경쟁을 할 수 있다. 가격 경쟁을 조금 더 치열하게 할 수 네.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최근에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램시마 SC에 대한 허가를, 유럽 허가를 취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램시마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럽에서 굉장히 잘 팔리고 있는데 정맥주사 제형이고요. 네. 8주에 한번 투여를 병원에 가서 합니다. 근데 이 램시마 SC 제형 같은 경우에 2주에 한번 자가 투여 피하 주사로 자가 투여를 할 수 있는 제품이고 이 제품이 출시되게 되면 굉장히 편의성이 높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자가 면역 질환 같은 경우에 평생 주사를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집에서 계속 주사를 맞는 것들이 편의성이 굉장히 확대될 거고 그렇게 되면 일단 저는 유럽 시장에서 굉장히 좋을 거라고 보고 있는 게 이미 정맥주사 제형이 60% 네. 정도 점유율을 하고 있고 이 환자들이 많이 스위칭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환자도 추후에 SC 제형을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면
램시마 IV 제형을 다시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신규 환자 유입도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유럽 시장 잠깐 이야기해 주셨는데 유럽 시장에서는 신규 환자도 늘어날 것이고 좋을 것이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또 미국 시장도 중요하잖아요. 미국 시장에서는 어떨까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작년 10월에 좀 이벤트가 하나 있었어요. 네. United Healthcare라는 사보험사인데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 보험 체계가 조금 국내랑 달라서 네. 사보험사의 선호 의약품으로 등재되는 게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처방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월에 선호 의약품으로 등재가 되면서 네. 이제 월별 처방 수치가 조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11월 미국 처방 데이터까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네. 점유율이 약 9.5%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은 셀트리온도 올해 조금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아요. 어때요? 일단 셀트리온은 올해 신제품 효과가 네. 딱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럽 SC 제형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트룩시마랑 허즈마 판매가 네.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트룩시마도 이제 당연히 경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암젠이나 화이자도 같이 네. 시장에 판매가 시작될 거라서 그렇지만 이제 같이 퍼스트 무버로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허즈마도 네. 미국에서 이제 시판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신제품이 세 개가 동시에 출시가 돼서 전체적으로 작년 매출보다는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트룩시마랑 허주마도 잘 판매가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남았죠. 램시마가 또 남았는데 램시마는 어때요? 일단 미국 처방액이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 그래서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미국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사보험사 등재된 게 램시마가 제일 효과를 받을 수 있는 길인 것 같아요. 네. 램시마도 아직 미국에서 10%가 안 되는 그런 점유율을 확보를 하고 있지만 이제 앞으로 사보험사 추가적인 사보험사 등재도 되면 네. 그런 점유율을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어떤 주식 그 게시판에서 봤는데 뭐 이제 반도체도 잘 가고 하는데 도대체 제약바이오 주에 해는 언제 오냐 뭐 이렇게 네.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 부분들 지금 연구원님이 이야기해주신 부분들 잘 키포인트로 집어두셨다가 투자하실 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구원님 오늘 좋은 이야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유한탑 원슬리 미팅은 여러분들의 참여로 진행이 됩니다. 저희가 설문조사를 여러분께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 설문조사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한 종목과 업종에 대해서 이야기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 이야기를 토대로 해서 유한탑 원슬리 미팅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설문조사도 많이 참여해주시고요. 저희 계속해서 이렇게 업데이트 해드리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전해드리는 정보의 판단과 최종 책임은 여러분들께 있다는 점,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설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투자에도 복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달에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